안녕하세요, 꼬공입니다. 오늘은 미국산 XL 사고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한 박스에 한 18kg 정도 되고요. 이 표면에 태그 라벨을 보면 그 등급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. 사골, 우족, 우삼겹 이런 것들은 표시가 없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 등급에 대한 표시가 다 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도 뼈의 뭐 등급이나 뭐 육질량이나 이런 표시가 왜 필요할까, 제 개인적으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박스를 개봉해서 내용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왕사골만 6개가 있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패키지로 많이 들어오죠.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다 해서. 근데 얘네들은 왕사골만 이렇게 6개가 들어있습니다. 얘가 미국산 사골이고 얘가 한우예요. 미국산 사골은 이쪽에 막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. 이걸 쓰지라고 그래? 쓰지라고 그러나요?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보기엔 쓰지 같은데, 그러니까 좀 작업이 그냥 뭉텅뭉텅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. 그에 반해 한우는 굉장히 알뜰하게 이렇게 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작업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예, 한우가 제가 받은 지 좀 됐고 바람이 맞아서 약간 좀 말라 보입니다. 이 사골이나 우족이나 이런 뼈 종류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싸요. 한우도 지금 보니까 오늘 시세가 5,000원도 안 되고 이 미국산은 2,000원 정도 돼요. 굉장히 싸요, 뼈 종류가. 근데 판매할 땐 좀 비싸죠. 왜냐면 위험한 그 골절기로 잘라야 되고, 또 이런 뼈를 골절기로 몇 개만 이렇게 날려도 골절기 날이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소비자들 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우 사골하고 외형이 확실히 차이 나니까요. 뭐 이렇게 손질을 해서 한우처럼 팔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. 아, 제가 이걸 판매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. 겨울철에 저희 식구도 먹고 또 레시피 중에 사골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많아서 앞으로 사용해야 할 그 사골 육수가 필요해 가지고 이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사골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골 두 개를 잘라봤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신선해요. 근데 잘못 받으면 아까 한우 사골처럼 바람 맞고 이렇게 좀 말라있는 그런 사골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것도 약간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전에 사골을 한번 끓여봤는데 그 세 번을 우렸는데 되게 급속으로 센 불로 이렇게 많이 끓였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 전통 곰탕집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불을 끓이고 약한 불로 12시간 이상 구운다고 그래야 되죠?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앞전에 그 사골 육수 나왔던 그 농도보다 더 진하고 구수하게 끓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 방법으로 오늘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